와, 날씨 죽이네. 팬노지 커플들 불편해요. 고심 속에 여유가 날씨 좋다. 하루카스가 생기면서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오셔라고 이쁜 곳이 아니었어요. 여기가 그러니까 하루카스가 생기면 2014년, 15년도부터 이렇게 바뀐 거야. 그리고 뭐 살짝 산책하는 경험 해갖고 이렇게 쑥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. 도심 속에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아, 여기. 여기에도 이제 좀 디저트가 게 있어요. 네? 이게 뭐야? 피자 프리타? 처음 봐요. 아니, 그거는 뭐예요? 이거 만두 아니에요? 아기 피자. 아기 피자. 그거 튀겨놓은, 피자를 튀겨놓은 거야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피자를 튀겼어요. 큰 튀김 만두 같은 거. 저렇게 해서. 진짜 맛있겠다. 우와, 이거 아이디어다. 아니야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우와. 아, 치즈. 와. 자, 이게 굉장히 뜨겁거든? 뜨거워. 진짜 맛있겠다. 얘 뭐야? 왜? 흘러. 치즈야. 왜? 형님. 우와, 치즈로 꽂혔나 봐. 치즈만 뭐야? 있나? 어우, 냄새 죽인다. 이게 뭐니? 아, 맛이 다 다른 거구나. 네. 되게 맛있는데? 맛있겠다. 저기다 이제 콜라. 그렇지. 콩물 벤치즈를. 까만베르. 이게 맛이 강하다. 까만베르 맛있죠. 진하죠. 진짜 잘 드시네요. 그러니까요. 부장님 입맛에는 잘 맞아요. 내가 좀 이쪽이야. 아, 내가 좀 이쪽이야. 초딩 입맛.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라는 거지, 마르게리타. 아, 마르게리타. 와, 진짜 맛있겠다. 맛있을 것 같아. 에이, 그냥 맛있네, 이건. 이거 맛 없을 수가 없지. 그럼, 이건 반칙이지. 아우, 마르게리타. 진짜 맛있겠다. 아, 진짜. 괜찮아. 너무 찹쌀떡이야, 가래떡이다, 가래떡이. 와, 진짜 맛있겠다. 저분 일부러 그런다니까, 부장님. 아, 진짜 부장님 너무 맛있게 드세요. 너무 맛있게 드세요. 이게 맛이 없으면 웃기는 거지. 말이 안 되는 거야. 야, 근데 이거 맛있다. 초콜릿이라고? 빵빵해. 힘들다. 아, 초코가. 맞아. 와, 다 먹어야겠다, 진짜. 너무 많이 다 먹었다, 맛있겠다. 분명히 소화시킨다고 하셨는데. 와, 감사합니다. 그치, 되게 맛있다. 아, 저거 진짜 이거다. 뭐야, 점점 확인되고 있어. 아, 이 오빠! 뭐야, 이거? 아, 의자 부셨어! 아, 뭐야, 이거? 몰래 카메라야! 몰래 카메라야! 아, 이거? 아, 창피해, 씨. 아니, 김준호 씨 괜찮아요? 뭐가 괜찮아요? 아무 일도 없었는데. 그래, 갑자기 높아졌는데. 아, 괜찮아요. 지금 좀 낮게. 갑자기 높아졌잖아요. 아, 지금 불안해. 아, 왜 불안해요? 저 불안해요, 지금 불안해. 아, 그러니까, 아니. 아니, 그 정도로 찐이었어요. 저는 지금 마츠다 부장님이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, 아, 부러워 하다 넘어간 거예요. 뒤로 넘어갔어. 촬영하다가 이렇게 넘어진 건 처음이에요. 최초예요. 뒤로 넘어간 게 처음이라고요. 와, 깜짝 오늘 또 시청률 야, 1위 찍겠네요. 뒤로 넘어가겠네, 진짜. 부장님 큰 건 하셨네. 되게 맛있다. 아빠, 이것 때문에 김지석 씨 의자를 부쉈어. 아니, 원래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. 와, 진짜 잘 어울리네, 이거. 원래 단 거 싫어하시잖아요. 진짜 맛있겠다. 야, 디저트는 이게 최고다. 아, 그래? 또 맛있는 피자 빵도 먹었고, 또 시간도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살짝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테니까
본격적으로 한번 마지막 코스로 가보죠. 즐거운 상상 채널 S.